계세요? 미스터 순대 안녕하세요. 자, 지금 순대가 몇 번 말했는데도 순대가 아니라 순재, 이순재 같은. 어머, 이 선생님 어쩐 일이세요? 아, 좌우씨가 아프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그럼 몸은 괜찮으세요? 계세요, 선생님? 계세요? 교장 선생님 목소리 같은데? 아니, 교장 선생님 어쩐 일이세요? 아침에 전화로만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내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혹시 많이 편찮으신가 해서. 별거 아닌데. 괜한 걸음 하셨어요. 아유, 일단 좀 이거 좀 받으세요. 뭐 마땅히 뭐 사올 게 없어서. 저한테 주세요. 교감 땐 말도 마세요. 얼마나 웃기는 선생들이 많았다고요. 별명이 미친 개였던 선생도 있었고. 교과서는 왜 빨리 안 가고 저래 저거? 안녕하세요. 예. 나 그리고 또 어떤 선생이 또 있었더라. 서민정 선생이라고 있었는데요. 이 선생은 또 그냥 맨날 꼬당꼬당 넘어지기만 해서. 아이고, 별명이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꼬당민정? 아이고, 어른들 말씀 오시는데 톡톡하니 끼고 그 예의가 바른 게 그 집이 청학동이 아니에요? 구시네요, 구. 그냥 좋은 먹어. 몸조리 잘하세요. 그럼 살펴가세요. 비다 먹을 이제야 가네, 이제야. 교감 선생님. 네? 저 오늘 저녁에 시간이 좀 있으신지. 저녁에 왜요? 시간 괜찮으시면 영화나 한 편. 제가 왜 교장 선생님하고 영화를 가요? 자, 혹시 실은 그동안 자옥 씨를 쭉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부임 오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우리 교장과 교감 사이가 아닌 남자와 여자로서. 교장 선생님,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 저 좀 당황스럽네요. 자옥 씨. 이 손 놓으세요. 자옥 씨, 제가 예전. 손 못 떼. 그 도롱선 당장 못 떼요. 아니, 이사장. 이사장이 왜 거기서 튀어나와요? 나 자옥씨를 살려요. 왜요? 뭐요? 아니, 언제 이렇게 둘이? 차차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아이, 세상에. 아니, 아무리 남자가 없어도. 뭐야? 저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평소에 믿음과 신뢰를 그렇게 강조를 하시더니 이사장님의 그 언행일지 아주 굿이에요, 굿. 그 아주 김치 쪼가리나 팔지 말고 정치인 한번 오시지. 너 김치 쪼가리? 예. 내가 그 쪼가리가 김치 된다고 지금 나한테 이렇게 막 하는 거요? 야, 교감 선생님도 그래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너무 남자 보는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교장 선생님 봐주려고 애들이 말이 좀 지나치네요. 자꾸 그러시면 저 못 참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저 코에서 코피가 쭉쭉쭉 세봐야지만 이지 정신을 차리겠나? 우리 한번 들까요? 못할 것도 없죠. 이빨이 쏙 빠져봐. 이빨 소중한 한 사람이구만. 예, 그럼 우리 계급장 탁 뛰고 한번 붙어봅시다. 좋아요. 뛰어요. 어디서 뜰까? 네, 저 문자로 내가 보낼 테니까 그 장소를 나와요. 나와. 아, 이거 좀 놔요. 야, 기다리고 있겠소? 비자. 진짜 왜들 그러세요? 애들도 아니고. 아니에요. 그런 자식은 이번에 아주 뻔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해서 장학 씨한테 찝쩍을 거예요. 교장 선생님 저렇게 비리비리해 보여도 옛날에 씨름하신 분이에요. 다치면 어떡하려 그래요? 난 태권도 한 사람이에요. 저러면 그냥 돌려치기 한 번이면 끝이에요. 자, 혹시 나오지 마세요. 선생님. 돌려차기 한 방에 울면서 턱 잡고 헤어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사과하시죠. 아이고, 어찌나 남을 생각해 주시는지. 그쪽이야말로 들배지기에 등뼈 나가시기 전에 먼저 사과하시지. 등뼈라는 거 소중한 거 아닙니까? 끝까지 그렇게 나오시면 앞으로 고기 씻기 힘들어지실 겁니다. 삼겹살 믹사로 갈아드실 각오는 돼 있으신 거죠? 얼씨구! 그쪽이야말로 오늘 걸어서 집에 들어갈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시오.
배치기! 배치기! 유차기! 배치기! 야, 둘이 저거 뭐 하는 거야? 춤추는 거 아닌가? 아니 무슨 대낮에 할배들끼리 춤을 추고 그러냐? 날씨가 너무 좋아 오늘. 진짜 추위보다 더 싫다 지금. 신났는데 신났어. 작정들 했구만 아주. 제가 편하기만 한지. 편하지 않아요. 승윤 씨의 마음이 한 사람에게만 고정이 되어 있나요? 미치겠다. 고민을 하네요 승윤 씨가. 언니한테 민규 씨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지. 아버님이 화를 내시면서 반대를 하면 나 안 만날 거니? 민정이 상하고. 돌직구다. 어머 씨. 괜찮아요? 네. 어머, 교장 선생님이에요? 하필 이거 미안하기도 했었다. 보험처리 내가 하겠어. 아니 무슨? 아유 운전을 왜 콧구멍으로 하십니까? 교장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 이젠 아주 대놓고 다니시네. 학생들 눈도 있는데. 우리가 무슨 불륜이요? 우리가 뭐 숨어 다닐 이유라도 있단 말이에요? 둘이 언제까지 당당하실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두고 봅시다. 팽팽한 냉정관계를 지속하며 서로를 집어삼킬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던 이순재와 교장선생. 이날의 사고를 계기로 이들 사이엔 심상치는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모두가 평화롭게 잠든 고요한 새벽. 교장선생과 이순재의 전쟁은 교장선생의 일방적 기습 침공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되는데. 아유 보이시오. 그게 뭐가 뿌려져? 너무 아까워. 내 이놈을 그냥. 이게 뭡니까? 지금 나랑 전쟁하자 이 말씀이요? 아, 해야 할 전쟁이라면 해야죠. 뭐요? 만약 그 전단의 내용이 다 사실이라면 우리 학교 급식을 당장 중단해 주셔야겠습니다. 좋아요. 전쟁 한번 해봅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정말 우리 학교 교감 선생이랑 사귀는 거 맞아요? 아, 이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고약한 장난을 쳤는지 모르지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걸 좀 보시죠. 혹시 잠실 운동장에서 노래하신 적 있으세요? 네? 아이쿠. 종이학까지 접으셨네요. 아니, 그걸 어떻게... 교감 선생님 미니홈피에 다 올라와 있어요. 아, 여기가 어디라고 거짓말을... 그게요? 아, 이사장님, 아,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하시는 분에게 우리 학교 학생들의 급식을 맡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급식 당장 중단해 주세요. 그렇게 전쟁은 교장 선생의 승리로 마무리되는 듯 보였는데, 승패가 결정난 것 같았던 두 사람의 전쟁은 제3의 인물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그것은 바로 좌옥의 인천 상륙이었다. 교장 선생님이 뭘 어쨌다고요? 저희 회사는 급식 계약 취소하겠답니다. 알았어요. 지금 바로 학교로 들어오세요. 추행이라니요? 다른 선생님들이면 오해 오시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일방적으로 제 손을 잡고 사귀자고 하셨잖아요. 아닌가요?
아니 그거야. 그래도 전 교장 선생님 보호해드리려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쩔 수가 없네요. 우리 쪽은 증인도 있어요. 전 손을 잡으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교감 선생님 손에 종기 같은 게 나 있길래 그거 좀 확인 차 잠깐. 그걸 변명이라고 하세요? 전 지금 교육청에 들어가서 이 문제 정식으로 제기할 생각이에요. 교육청에 가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교감 선생님, 교감 선, 어디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그랬다. 자옥의 인천 상륙으로 순재는 전세를 뒤집는 데 성공한 것이었다. 순재는 자옥과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의 연합으로 본격적인 반격 태세에 돌입하게 되는데. 아이고 지금 당장 저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데. 진짜 이거 왜 들리세요? 자 이쯤에서 업적도 눌러오시죠. 저 그냥은 못 넘어가겠어요. 아니 이러지 마시고 학교에 가서 말씀 오시죠. 예? 비켜주세요 교장. 아이고 이게 정이 이렇게 나오신다면요. 왕 선생님! 왕 선생님! 자 왕 선생님 막으세요 막으세요. 순재 측 연합군의 승리가 유력시 될쯤 중국어 원어민 선생님인 왕 선생님을 필두로 한 교장 측 연합군들의 갑작스런 등장으로 순재 측 연합군은 인해 전술에 밀려나게 되고 다시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앞으로는 더 이상 일에 대해서 왈가왈 없깁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에서도 앞으로 조심 좀 해주세요. 서로 조심을 해야겠죠. 뭐가? 아, 연락 개인 뭐 하는 거야?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처음 하신 거 맞아요? 어, 처음인데? 아, 어쩐지 운동선수 출신이시라서 처음 하셔서 볼 다루는 감각 자체가 틀리네요. 에이, 뭘. 오바긴 자식은 개발해 하시다 걸린 걸 가지고.